어제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는 사장님도 동의하셨고 몇 가지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 생각이 바뀔 여지는 없습니다만 여론 수렴을 위해서 다른 의견이라면 서스름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독님은 유임될 겁니다. 3년 계약 진행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사장님 승낙이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누가 그렇게 정했는데요? 제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저도 감독님 좋아합니다. 근데 팬들 여론은요? 여론은 아무것도 책임 안 집니다. 전 제 밥 즐거우고 책임져요. 뭐냐, 그 88929101010110? 맞죠, 이거? 아니, 무슨 이게 계좌번호도 아니고 8등, 8등, 9등, 2등, 9등 그리고 다시 19단체제에서 4연속 10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같이 하신 거죠. 코치님들 정도면 이 바닥에선 공무원입니다. 유임이라고요? 1년 아니고 3년이요? 예, 1년 계약하는 감독이 어디 있습니까? 힘 실어주려면 적어도 3년은 해야지. 아, 저, 잠깐만요. 사장님이 승낙하셨다고요? 우리 팀 야구 봤어요? 예, 감독이 능력을 다하게만 해주시면 외부 인사부터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외부 감독 영입할 만한 형편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부 승격을 하거나. 투수 코치요, 수석 코치요, 둘 중에 누구를? 아무나. 절반만 따르는 감독 만드시려고요? 두 번째, 코치진들의 파벌 싸움이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한쪽도 정리하지 않습니다. 함께 갑니다. 파벌 싸움 하세요. 어른들 싸움을 어떻게 말립니까? 그것도 패싸움을. 근데 성적으로 하세요. 정치는 잘하는데 야구는 못하면 그 제일 쪽팔린 거 아닙니까? 선수 때는 좀 하셨다면서요. 표정들이 왜 그렇습니까? 여태껏 이렇게 쭉 해왔으면서 그냥 하던 대로 하시라는 건데요. 감독님, 이제 앉으시죠. 감독님 문책하려고 왔습니다. 성적이 안 나오는 팀은 보통 리빌딩을 하죠. 지금 잘하는 선수보다는 내년 내후년에 더 잘할 수 있는 젊은 선수들을 뽑고 더 기회를 주고. 그런데 우리 팀은 선수들 평균 나이가 31세네요. 야구는 제일 못하는데 미래도 없는 팀. 몇 년째 계속 꼴찌를 하면서 신인 선수 선발권을 가지고 왔는데 뽑은 선수들이 다 꽝이고요. 선수들 육성은 전적으로 접니다. 제 책임. 네, 앞으로 더 잘해 주십시오. 끝인가요? 해마다 10명씩 뽑는 신인 선수 선발,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저는 거기를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임동기도 그렇고 단장님은 가장 단단히 박힌 돌만 건드리네요. 저 같은 사람 자르는 게 쉬웠을 텐데요. 박힌 돌에 인기가 더 많을 겁니다. 작년도 신인 드래프트 영상 봤습니다. 단장님, 한쪽 눈만 가지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너무 믿기만 해도 안 되지만 너무 의심만 하지도 마세요. 네, 글쎄요. 자, 회식 갑시다. 회식 갑시다. 단장님은?
따로 찾아간다고 하시던데요? 그래? 뭐야, 단장님 아직 안 오셨네요? 전화할까요? 어, 그래, 연락드려. 그 여기 위치랑... 가지 마시죠. 깜짝이야. 어, 일찍 오셨네요. 7시까지 아닙니까? 아, 예. 저희가 늦었네요. 아, 단장님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안쪽으로 가세요, 안쪽으로. 예, 예. 아, 진장님들도 어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예. 다들 편하게 앉으세요, 편하게. 예, 단장님도 여기 이쯤 앉으시겠어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보세요, 팀장님. 저쪽으로 앉으시겠어요?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앉을게요. 여기 자리 있네. 아, 예. 그럼 스카우트 팀 앉으시고요. 우리도 앉죠, 우리도. 아, 돼지고기 지겹다, 씨. 회나 먹지. 어휴, 감독님 오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오셨어요. 감독님 앉으시죠. 앉으세요. 코치님들도 안쪽으로 쭉쭉 들어오세요. 네,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저 드시는 중에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백승수 단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단장 백승수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성적이 안 좋았다고 여러분들이 해왔던 일들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필요합니다. 임동규 선수 대신에 강두기 선수가 왔습니다. 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일이면 저는 할 겁니다. 팀에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일이면 저는 잘라내겠습니다. 해왔던 것들을 하면서 안 했던 것들을 할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많이들 모였네.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아, 분위기 딱 좋던 중. 응? 그러게요. 우리가 분위기 다운 시킨 거 아니지? 아, 아니에요. 여기 앉으세요. 사장님, 두 분 자리 세팅 좀. 됐어요. 그냥 계산만 하고 가려는데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려서 나도 좀 웃다 가려고. 응? 잠깐 좀 앉읍시다. 앉아, 앉아. 두 분이 대화 중이셨나 봐요? 네. 많이 친해졌어? 네, 뭐. 이 두 분이 사적인 대화는 안 할 것 같고. 고세혁 팀장님은 진짜 책임감이 대단한 분이세요. 선수 때부터 내가 팬이기도 하고. 솔직히 사람 그릇에 비해서 그 스카우트 팀장 자리가 좀 협소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감독 생각 없냐고 한번 물어봤더니 스카우트 팀장 자리는 쉽게 바꾸면 안 되는 거라고. 응? 감독보다 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감동이죠. 어? 난 좀 감동이던데. 하여튼 이렇게 자기 위치 잘 지키면서 하면 뭐 잘 되겠죠? 박수. 박수 쳐, 박수. 박수. 갑니다. 네. 저 아까 감독님도 계셨습니다. 네, 알아요. 그 스카우트 팀장님한테 감독 자리 얘기하신 거 그거 들으셨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들으셨구나.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 얘기를 왜 상무님한테 해? 아니, 혹시 모르실까 봐요. 백단장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서 병은 안 걸릴 거야. 응? 뭐 하는 거야? 사장님. 예, 장모님. 내가 아까는 경황이 없어서 그냥 왔는데 계속 이게 생각이 났어요. 백승수 단장이 방금 나한테 훈계한 건가? 아, 그게요?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오해를 하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백승수 그 친구 그렇게까지 멍청한 친구 아닙니다. 백승수 단장은 어떤 사람 같은데요? 지금까지 경력을 보면 그런 거 됐고요. 말 잘 듣게 생겼어요? 나는 힘도 쥐뿌럽지만 꺾이지 않는다. 나는 신념이 있다. 이런 것들만 아니면 돼요. 그런 애들이 꼭 꺾여. 너무 좋아. 한 번만 찔러봐도 신념도 없이 무너지고 있어. 앤디가 완전 특급은 아니라서 일본 팀이 탐낼 줄 몰랐는데. 팀장님이 보기엔 어떤가요? 앤디 없어도 우리 괜찮나요? 이게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 지표들이 좀 많이 있긴 한데. 그 설명하기 어려운 지표가 구종별 허수익률이나 병살타 유도율, 뜬공 땅볼 비율 뭐 그 정도인가요? 네, 뭐 다른 것도 있긴 한데 포함하고 있습니다. 야, 이제 단장님한테 야구 모른다고 하지 말죠. 이제 야구 잘 모르는 사람 너밖에 없다. 감독님, 앤디 고든 어떻습니까? 단장이 목표에 따라 다를 텐데. 아, 제 목표요? 앤디 선수 성적이 제일 좋았던 게 3년 중에 첫 번째 아닙니까? 네, 큰 차이는 없고요. 미세하게 올해가 제일 안 좋긴 하네요. 뭐 그건 그런데 하향세라고 딱히 집어 말하기엔 좀 애매한. 이닝당 출루 허용이 눈에 띄게 올라갔고 투구수 89, 2구속도 그죠? 꼴찌팀 2선발 역할을 잘했고요. 상위권 팀 2선발보단 약합니다. 감독님이랑 저랑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앤디 포기합니다. 저희 목표가 좀 높아서요. 지금 앤디만한 투수 구하기 힘들어요. 현장에서는요, 이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앤디는 그게 되는 선수입니다. 12승 정도 할 거다, 그런 예측이요. 앤디 측 요구 금액이 터무니없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그 예년하고 비슷한 성적이라고 쳤을 때. 아, 비슷한 성적이라고 치면 올해도 우리 목표는 꼴찌입니까? 아니요. 앤디 놔주겠습니다. 야, 뒤꿈치로 플레이트를 단단히 눌러. 상층 움츠러들지 말고. 엉덩이. 야, 엉덩이 힘이 공으로 가는 거라니까. 어? 자, 다시 던져봐. 나 전화 받고 올 테니까 연습 계속. 네, 알겠습니다. 야, 플레이트 차고 나가지 마. 그런다고 볼것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 머리 회전축도 잘 유지하고. 너 또 부상당할까 봐 그래, 인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 얘 풍 잡아놨더니 왜 흔들어 놓고 있냐고요. 아, 뭐가? 형이 투수 코치예요? 이럴 거면 그냥 투수 코치예요. 내가 수석 코치 할 테니까. 야, 내가 너보다 공부 더 했고 투수 코치도 더 오래 했어, 임마! 수석 코치는 그냥 운영이나 신경 쓰세요, 예? 아니면 나랑 바꾸든가! 저 새끼가 진짜... 야! 너 일로 와봐!
장진의 공은 지저분해서 못 치겠다. 올해 한 번도 정타를 친 적이 없다. 네? 국가대표 3루수인 김대춘이 그러던데. 빠른 공이라고 무조건 좋은 공이 아니고 예상했는데도 너무 빠르니까 몸이 반응할 수 없어서 헛스윙 삼진당하는 저런 공도 있고 이런 건 칠 수 있겠다 싶어서 치는데 빗 맞아서 땅볼로 굴러가는 공도 있지. 강두희가 7이닝을 맞고 나서 8회를 막으러 나온 장진호. 아무리 빨라도 강두희보다 빠를 수가 없는데 어떤 공으로 상대 타자들을 괴롭혀야 될까? 감독님, 철민이 형 투수 코치 시켜주시고 저 수석 코치로 올려주세요. 투수 코치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니들도 이제 잘 지낼 때가 된 것 같은데. 그 각자 역할이라는 게. 단장, 어디 갔어요? 강대희가 던진 다음날 던질 투수를 뽑아야지. 용병? 근데 그 돈 가지고 되겠어요? 응? 가운데 던질 줄만 알아도 다행이. 훈련합시다. 투구 영상 보고 빨리 피드백 달라고 하셨습니다. 보는 즉시. 마일스? 걔는 뭐 부상만 아니라면 데려오면 되지. 뭐야? 누구야 쟤? 길창주 아니야? 이거 왜 보낸 거예요? 우리 이선발. 아니 용병 뽑는다면서요? 쟤 미국인이잖아. 그래도 아니 그게 돼? 야구협회 승인은 떨어졌다고 하네요. 아니 떨어졌다고 해도 도덕적으로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몰라? 모처럼 맞는 말 안 해. 이건 아니죠. 좋았을 때 폼 찾았네요. 중심 이동도 자연스러워졌고. 공끝에 힘이 있어 보이네. 적응 잘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타자 없이 피칭만 하는 거 보고. 아, 시즌 내내 욕먹으면서 야구할 거예요? 단장 미친놈 아니에요? 야구 못해서 욕먹는 건 안 무섭고요. 뭐 이 새끼야? 자, 저희 야구 못해서 욕먹는 거 그만하고 차라리 다른 걸로 좀 욕먹어봅시다. 용구 철민이. 예. 저거 잘 보라고. 저거보다 좋은 용병 100만 달러 주고 데려올 수 있을까? 난 없을 것 같긴 한데. 긴장되네요. 잘 던진다고 돈 더 주나? 단장님이 저를 왜 데려야 하는지 시즌이 시작돼야 모두 이해할 거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당장 이해시키고 싶어서. 더 이상 저 때문에 욕먹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저 전력 투구해도 괜찮을까요? 길창주가 조금 잘 던진다고 드림질을 견제하거나 분석하는 팀이 어디 있어? 양껏 던져. 축하드립니다. 강두희 선수, 선수협회장 되자마자 열일하시네요. 코치님들이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멈추셔야 됩니다. 규정이 그래요. 그 규정이 조금은 더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임금 무노동은 너무 당연한 상식입니다. 선수들은 2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않고는 노동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훈련이 노동이다. 그거 좀 애매한 것 같은데.
경기 뛰는 건 노동이죠. 그런데 훈련은 더 좋은 노동을 위한 자기 개발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무임금으로 헌신하고 있는 코치님들에 대한 예우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엔 룰을 어긴 악당 취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피차 피곤한 일 만들지 말고 여기서 그만합시다. 우리가 무슨 고교 야구입니까? 이 새끼가 진짜 이... 우리 프로입니다. 자기가 노력이 부족하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자기가 노력이 부족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팀 전체가 피해를 봅니다. 팀도 중요하지만 선수들 대부분은 가장입니다. 긴 시즌 동안 헌신한 가족들과의 시간도 보장받아야죠. 그래서 자발적인 참여만 독려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의리고 피고용인입니다. 아무리 자발적이라고 해도 코치님들 눈에 띄고 주전이 되려면 반강제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선수도 있습니다. 동료가 아니고 폭력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선수들의 훈련도 막는다. 좀 그게 더 폭력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 팀에는 기술 습득이 필요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선수협회 제안에서 내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원칙을 지키고요. 지금 지키려는 그 원칙이 다른 선수들의 발전을 막는 사다리 걷어차기로 보이면 안 될 텐데요. 강두기 선수의 명예가 있는데, 그리고 주전 선수들이 사비 쓰면서 미리 전지훈련 가는 거,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긴다는 말도 있죠. 아무래도 훈련에 늦게 참가를 하게 되면 시차 적응도 힘들고 훈련의 질도 떨어질 테니까요. 이번엔 저희가 적폐입니까? 서운합니다. 그 말 한마디 담긴 무게감을 아실 만한 분이. 그건 죄송합니다. 그런데 선수협이 무조건 고액 연봉자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꽉 막힌 집단이라고 오해하지 마시죠. 그리고 야구협회에 이 문제 해결을 위임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야구에 산다, 김영채입니다. 오늘도 또 드림즈 얘기입니다. 드림즈는 정말 겨울의 주인공이네요. 이번에는 비활동기간 훈련 문제가 드림즈에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웃겨요. 윤성복 감독이 아니라 백승수 단장이 이걸 주도하고 있단 말이죠. 프런트 야구가 아직 우리 정서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일단 그 백승수 단장만 해도 그 야구인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네요. 웬일들이야? 저 요즘 훈련 문제로 말 많은 거 아시죠? 근데 왜? 남들이 다들 백승수 단장한테 그래요. 감독도 아닌데 단장이 왜 설치냐고. 그러니까 감독님이 여기서 딱 부러지게 이번엔 단장 편을 들라고? 원래 단장 편 계속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그냥 하던 대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새끼들이! 내 입장을 니깟 놈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맞냐? 니깟 놈들이요? 야, 민태사! 네가 니깟 놈 아니면 뭔데? 저, 감독님. 저희는 그냥 감독님이 힘이 좀 되어달라 이거였죠. 가. 네. 단장님. 왜 이렇게 오랜만인 것 같죠? 백승수 단장님은 여러 가지로 이번 스토브리그의 주인공이시네요. 자진 사퇴 이후에 화려한 복귀까지. 그런데 이번 내용도 쉽지 않아요. 이번에는 선수협회와의 갈등인데요. 비활동 기간에는 선수들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훈련을 강제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인정하시나요? 거기에 덧붙여 훈련을 하려는 선수들을 돕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수협회단 의견은 그게 바로 강제훈련의 시작이다라는 건데요.
그게 바로 강제 훈련의 시작이다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추측입니다. 하지만 훈련을 하려는 선수를 돕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논쟁이 길어지면 곤란할 것 같고요. 아, 그럼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걸 왜 보여주시는 거죠? 그냥 웃자고 보는 영상으로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우리 팀 선수들의 실책 요인 뭐라고 생각합니까? 선수들의 집중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모기업의 후원이 부족해서? 아니요, 훈련이 부족해서입니다. 우리 같은 팀은 훈련을 하는 게 좋고 세이버스처럼 기술적으로 완성된 팀은 쉬는 게 좋겠죠. 선수단 훈련을 총괄하는 것은 단장님보다는 감독이어야 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무래도 윤성복 감독님의 리더십이 의심받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아니요. 그간 드림즈의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윤성복 감독님께서 반대하신다면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멈추겠습니다. 단장님, 인터뷰 잘 봤습니다. 우리 단장님은 정말로 어려운 길만 골라서 가시네요. 아니, 좀 괜찮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가시는 길이 다 오름길이어야 할 텐데요. 단장님, 저는 한 번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팀을 이끌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감독님의 약으로 보여주십시오. 근데 내가 그 허수아비 감독이라서 지금까지 감독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훈련도 감독님께서 중단하라고 하시면 중단하겠습니다. 조만간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하고. 네, 그러시죠. 어서 들어오세요. 훈련은 제조관이죠? 네. 고민을 좀 해보다가 저는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구단은 야구협회에 속한 구단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만든 규칙은 준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단호하게 훈련 중지를 백승수 단장에게 요청합니다. 이게 순리대로 가는 거야. 일은 순리대로 해야지. 예, 저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네? 감독님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분이니까요. 합리적이요? 저도 알아요, 제가 억지부린 거. 아니, 억지인 거 다 아시는 분이. 왜 그러셨는데요? 이 난리를 통해서 선수들이 저에 대한 반감으로라도 올해만큼은 자율훈련을 열심히 하겠죠. 그리고 그동안 감독님과 저는 단 한 번도 의견이 갈라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곱깝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싫으니까 그냥 감독님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감독님의 리더십에 힘을 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럼 뭐 감독님이랑 이렇게 짜고 친 거예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감독님이 이렇게 하실 줄 알았죠.
강동희 선수는 슬라이드 RPM도 2600을 넘네요. 그럼 2600? 맞아. 민호야, 잠깐만. 너 팔꿈치 안쪽으로 좀 빼볼래? 안쪽? 아픈 말해? 네, 괜찮습니다. 안쪽으로 넘겨볼게. 감독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팀장님도 감독님을 믿지 않습니까? 네, 뭐 저도 그렇죠. 그 이유는 뭡니까? 사실 많이 모르는 이야기긴 한데 감독님이 젊은 감독님은 아니지만 강한 2번 타자 이론 같은 앞서가는 야구 이론을 젊은 감독들보다 먼저 가져왔었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 참견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부분이 많지만 메이저리그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그곳에서 통용되는 이론을 우리 팀에 접목시키고 싶어 하셨어요. 그랬군요. 전 단장님도 이런 이유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예, 저는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이유 때문인데요? 예전에 강두기 선수가 바이킹스로 가기 전에 우리 팀의 젊은 유망주였던 시절이 있었죠. 꾸준히 10승 찍어줬었던데요. 네, 그때 상대팀 투수가 세이버스의 에이스였던 박준호 선수와의 경기였을 겁니다. 두 투수가 서로 점수를 내주지 않고 0-0으로 8회까지 승부를 이어갔죠. 분명히 아직 경험이 더 부족한 강두기 선수가 체력적으로 더 힘들어 보이고 구속도 떨어졌는데 강두기 선수는 끝까지 던지다가 9회 홈런 맞았죠. 그래서 1-0으로 졌던 경기.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건 교체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강두기 선수 어깨에도 부담이 되고 무리한 승부였잖아요. 단장님은 그런 거 싫어하실 줄 알았는데. 성적은 단장 책임, 관중은 감독 책임. 그걸 믿는 편입니다. 단장은 스토브리그 기간과 새 시즌 동안에 팀이 더 강해지도록 세팅을 해야 되고 감독이라면 경기장에 찾아온 관중들의 가슴 속에 불을 지펴야죠. 비록 경기는 졌지만 당시 최고의 투수였던 박준호와 잘 싸운 강두기라는 우리의 에이스를 가슴에 남겼고 그리고 세이버스 팬들에게도 최고의 에이스에 대한 자긍심이 남은 아주 멋진 경기였습니다.